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샤리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어떤 이야기로 또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지역은 서울 강북구예요. 아직 그 지역에 현재 그 오피스텔이 있고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의 명은 말할 수 없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업이 미용을 가르쳐가지고 외국으로 취업이나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들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고 그때 한국에 잠깐 결혼식만 올리고 다시 캐나다로 갈 예정이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캐나다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 이제 발목이 잡혀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일을 좀 해보자,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샵을 차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었어서 투자를 해서 뭐가 해보길 좀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로 빌려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굳이 멀리 가기도 가기도 좀 그렇고 가까운 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처럼 해보자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보러 갔어요. 오피스텔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오피스텔이 앞쪽이 아무것도 막힌 게 없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보이는 풍경인 거예요. 네. 근데 오피스텔 뷰를 보자마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막혀있지도 않고 산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아 진짜 여기 있으면은 일을 하다가 창밖만 쳐다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겠다. 그래서 여기를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그냥 한 방에 바로 넣어버렸거든요. 잔금 치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저 그냥 당장 내일 여기 이사 들어올게 해가지고 홀린 듯이 정말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기간이 2020년 6월쯤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세 달 정도는 뭐 별다른 걸 느끼진 못했었어요. 그냥 네.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일이 바쁠 때는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용돈벌이식으로 하려고 소소하게 했던 건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한 세 달 사이에 혼자서 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학생들이 빠글빠글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직원을 하나 구해야겠다. 해서 당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배웠던 학생한테 너가 한번 직업을 해본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너무 기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돈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옆에서 아이 24시간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친구가 타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 친구가 2020년 9월부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을 돌비라고 할게요, 제가. 그 친구가 집이 안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던 그 오피스텔은 강북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강북부터 안산까지는 지하철로 왕복 4시간 거리예요. 차로 운전을 하더라도 왕복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여가지고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장소가 오피스텔이니까 사무실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해라. 그 오피스텔이 복층이니까 내가 2층에는 침대 매트리스도 깔아주고 거기서 지낼 수 있게 가구도 좀 사주겠다 해서 배려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알겠다 그럼 휴무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하는 날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돌비가 출근하는 첫날 비행기 탈 때 들고 다니는 조그만 그 캐리어 가방 있죠? 바퀴 달린 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주일치 쓸 짐들을 챙겨가지고 들어왔어요. 첫 출근한 날 일을 마치고 돌비가 혼자 오피스텔에 남아 자게 되고 저는 이제 코를 좀 고는 편이라서 근처에 부모님 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돌비가 짐을 다 싸놓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쉬는 날만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가방에다 짐을 다시 다 싸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날 그냥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아니 왜 집에 가? 왜 그리고 짐을 다 쌌어? 피멍은 냅두고 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고양이가 보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그 다다다음 날에도 돌비가 오피스 잠을 안 자고 굳이 그 멀리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로 왕복 4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이 보통 오전 9시 반부터 밤 뭐 11시까지 거진 뭐 12시간, 13시간을 일을 하는 빡신 스케줄인데도 굳이 지하철로 왕복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자기 집이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왜 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집이나 어디 여행 가면 잠 잘 못 자는 사람들. 그래서 돌비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네. 일할 때 지각만 안 하면 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그건 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시작이 돼요. 일단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돌비가 없던 날은 이제 밤에 그 오피스에 잠을 잤었거든요. 복층에서. 잘 때 보통 뒤척척거리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부스스하게 살짝 떠지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자다가 눈이 떠지면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눈 떠지는 것처럼.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은 누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한 번은 1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가가지고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불까지 켜고 집을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거실에서 계속 젖은 발에 장판 밟는 소리 아세요? 쩍쩍쩍쩍쩍 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1층을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자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불 켜고 봤는데 불 켜면 또 1층에 아무도 없고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것도 이상했었는데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예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데 거기가 신축 오피스텔이라서 냄새가 날거나 이럴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곰팡이가 필도 없었고 근데 그 집안에 있으면 1, 2초 정도씩 코끝에 갑자기 악취가 순간적으로 확 풍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짧게 갑자기 팍 풍기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약간 무슨 냄새냐면 커터 칼로 갔다가 실수로 손을 비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A4용지에 손을 실수로 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피가 쭈룩 나면은 그거를 입에다 가져가서 피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입에다 딱 넣으면은 그 특유의 그 피 냄새가 딱 나잖아요. 피 비린내와 그런 쓴 냄새. 근데 그런 피냄새 비슷한 피비린내? 약간 미역같이 해초에서 나는 그런 냄새 있죠. 그런 비릿한 냄새가 조금 1, 2초 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나다가 사라지고 이게 좀 반복을 계속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어요. 창문을 밖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 있죠. 비 오면은 마치 이게 빗방울이 창문 두드리면 통통통통 소리 나듯이 그런 소리가 들렸었고 이상하리 마치 그 오피스텔에 창문에 금이 가는 일이 자주 생겨가지고 창문 교체하는 인부들이 진짜 자주 왔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 또 저 샷시 교체하는 저 사장님 또 오셔가지고 또 교체하네? 여기는 창문이 좀 약한가? 우리 집도 자꾸 창문 흔들흔들하고 그러고 통통통거리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고 말았죠. 보통 오피스텔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전면이 다 보이는 이제 통유리였는데 밤이 돼가지고 밖에 어두워지면 실내에 불을 켜잖아요. 그럼 그 불빛이 반사돼서 내부가 통유리창으로 비춰서 보이잖아요. 낮에는 이제 유리창이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뿌옇게 뭐가 묻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유리창이 더러운가 보다 해가지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서 불을 또 켜고 안을 내부로 보는데 또 뿌옇게 묻어있는 거예요. 약간 뿌옇게
동그라미 같은 자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또렷한 게 아니라 되게 뿌옇게 안개 뭐라고 하지? 그름 되는 거, 불그름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뿌옇게 묻어 있어서 아 이게 내가 닦았는데도 보이는 거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뭐가 묻었나 보다. 근데 거기가 이제 층수가 25층이라서 제가 이제 바깥 유리는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돌비라는 직원 친구랑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둘이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야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통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돌비가 유리통창을 등지고 있는 방향으로 앉아서 둘이 마주보고 밥을 먹었거든요. 한참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더 얘기하는데 돌비가 계속 제 뒤를 휘뚱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에는 지금 저랑 돌비밖에 없잖아요. 근데 돌비 눈동자가 옆을 힐끔 봤다가 뒤를 힐끔 봤다가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유리 통창으로 오피스텔 내부를 쳐다봤어요. 뭐가 있나 싶어서. 근데 그날도 여전히 유리창에 이제 뿌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위치가 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항상 같은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청소했는데 내가 눈을 힐끔힐끔해서 통창을 볼 때마다 동그라미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맨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상하다. 오늘 동그라미가 움직이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돌비한테. 근데 한참 돌비랑 대화를 하는데 돌비가 갑자기 사색이 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고 정색을 하는데 진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 사색이 된 거예요. 또 저한테 갑자기 빨리 자기 손 좀 잡아달래요. 내가 왜 갑자기 손이야? 그랬더니 아 제발 아무것도 무지 말고 제발 빨리 좀 빨리 잡아달래요. 급하게 막 빨리요 빨리 막 이러길래 그래서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자마자 식탁 아래에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냉동실 문을 열면은 그 문 열자마자 찬바람 확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리 밑에서 냉동실 문 여는 것 같이 찬바람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 전체가 이제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싹한 느낌 있죠? 시원하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제가 자주 맡았던 해초 냄새, 비린내 있죠? 코끝을 싹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비한테 괜찮아 돌비야 너 어디 아파? 그랬더니 돌비가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는 듯이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쌤도 보이시죠?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선이 그 유리 통창으로 갔거든요. 근데 평소에 늘 보였던 그 뿌연 동그라미 있죠? 그게 귀신 얼굴로 변하면서 순간 그 머리카락이랑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귀신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안 까는 것처럼 이렇게 떡진 듯이 엉켜 있었거든요. 긴 생머리였는데 진짜 한 1년, 2년은 안 까는 것처럼 떡져가지고 엉켜 있고 옷은 소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소복을 입었는데 팔이 없어요. 그 소복이 보면 보통 이제 팔 소매가 저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게 왜 우리 그 수양여행 같은 데 가면 귀신 흉내낸다고 하면서 얼굴 밑에 조명 갖다 대고 귀신 흉내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시퍼렇게 약간 보라색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피부색이었고 중요한 거는 눈코입이 없었어요. 눈코입이 구멍 난 것처럼 뻥뻥뻥 세 개가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해골 구멍 뚫려있듯이. 근데 그 구멍 뚫려있는 게 깨끗한 구멍이 아니라 막 우리가 조명을 한참 쳐다봤다가 벽을 쳐다보면은 잔상이 남잖아요. 그럼 잔상이 겉에가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 검정색이 잔상처럼 그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여하튼 그 귀신을 보고 제가 이제 밥을 야식을 먹고 있다가 젓가락을 그대로 든 채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화에서만 봤던 건데 그리고 제가 이거 보기 전까지만 사실 귀신을 안 믿었었거든요.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악소리도 안 난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냥 3-4초라도 잠깐 바짝 봤는데 그 3-4초 보고 나서 그러고도 한 나머지 3-4초는 또 얼어 있었거든요. 그냥 뇌가 온 것처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치우진 않고 오피스텔 불도 안 끄고 그냥 냅다가 핸드폰만 들고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후다닥 그냥 뛰쳐 나온 거예요. 오피스텔 밖으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에 내려와가지고 돌비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도 봤냐? 너 아까 대체 나한테 왜 손잡아달라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돌비가 저한테 귀신 아웃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귀신을 볼 줄 안대요. 오피스텔에 출근했던 첫날 여기서 잠을 자면서 귀신을 봤대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서 잠을 안 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손잡아달라고 했던 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 귀신이 돌비 옆에 와가지고 얼굴 옆에다가 볼 갖다 대고 비비는 거 있죠. 그것처럼 자기 얼굴 옆에다가 볼을 갖다 대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거를 돌비가 느끼고는 사색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손은 나한테 왜 잡아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비 말로는 사람마다 기운이 다 있대요. 근데 기계 기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본인은 기운이 되게 약한 편에 속한대요. 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한테 이제 장난을 잘 치고 그런다고 네, 제가 기운이 되게 센 편인데 제 기운이 있으면 귀신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손을 잡으면 제 기운이 그 돌비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멀어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손을 잡자마자 갑자기 다리 밑에가 쌓여있잖아요. 식탁 밑에가. 잡자마자 그 귀신이 옆에 서 있다가 돌비 얼굴에다가 볼을 갖다 대고 서 있다가 식당 밑으로 휙 하고 슬라이딩 하실 때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간 거냐면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서가지고 서 있던 거고 제가 그거를 유리창에 비친 걸 봤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이제 돌비랑 같은 귀신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인생 최초로 봤던 귀신이고 그 이후로 제가 귀신을 보게 돼요. 계속. 그때 뭔가가 뜬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층에서 그럼 어떡할까. 도저히 오피스텔 다시 못 올라가겠다. 오늘 도저히 잠 못 잔다. 근처에 우리 부모님 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자. 그래서 큰 길가에서 타야 돼서 택시를 타려고 이제 큰 길가로 걸어가요. 큰 길까지는 한 5분 정도를 걸어갔어야 되는데 큰 길까지 가는데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끼리 이렇게 딱딱딱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이사이에 틈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건물 틈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그때 1시가 넘은 시간이어가지고 어두우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 얼굴이나 옷 색깔 같은 거는 보진 못했거든요. 그냥 어두운데 서 있는 검정색 그림자?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왜 새벽 1시가 되는 시간에 하필이면 건물 틈 사이에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쳐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그림자를 쳐다볼 때마다 그 그림자들이 일제히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데도 시선이 느껴져요. 저를 쳐다본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점점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거의 축제법 하듯이 불이 나게 큰 길가로 거의 뭐 뛰다시피 왔어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돌비랑 같이 갔죠. 그래서 그날 밤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 댁에서 저랑 돌비랑 자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돌비가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먼저 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중에 출근할게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침을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날 야식을 시켜서 밥 먹었던 거는 밤새도록 할 일이 있었으니까 야식을 시켜서 먹고 밤새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 못하고 그냥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 버는 건 난데 걔는 월세를 안 냈는데 왜 내가 나와요? 죽어라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월세 냈는데 나가는 거 내가 아니라 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쫓겨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귀신 퇴치하는 방법
귀신 비방법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온갖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내용을 다 적어요. 이 네. 무당이 뭐 해주는 비방법, 저 무당이 해주는 비방법 다 적어놔요. 다 적어서 그날 이제 오피스텔에 출근하기 전에 근처 불교 용품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알려준 비방이 적혀있는 걸 다 샀어요. 부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숭아 나무까지 알죠. 그거랑 그리고 귀신이 막 가시도 친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온나무 아세요? 온나무라고 해서 가시도 쳐 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숯뜸 같이 생긴 거랑 그리고 무슨 냄비에다가 고춧가루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뭐를 섞어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면은 그걸 연기를 날리면은 귀신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불교 용품점에 잔뜩 사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오피스텔에 비장하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그 귀신이 매일 밤 11시부터 보였었거든요. 낮에는 안 보여요. 낮에는 안 보이다가 11시쯤 되면은 그 유리창에 뿌옇게 얼굴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고 1시나 2시쯤이 되면은 그 동그라미가 좀 또렷해져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보이니까 밤까지 기다려보자. 정면 승부를 하려면 얼굴이 보여야 되지 어디 위치가 있는지 알잖아요. 아니,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밤이 됐는데 그날은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매일같이 그 동그라미가 늘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싸우자. 얘가 눈치를 깠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대로 부적 태워가지고 연기 막 온 집안에 돌아다니고 다 하고 그 나무 가지 온나무 있죠. 그거 바닥에 거의 윷놀이 하듯이 뿌려가지고 다 뿌려놓고 그리고 쑥뜸 같이 생긴 초가 있었어요. 그 초를 진짜 30cm마다 하나씩 놔가지고 온 집안에 몇백 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불을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창문이랑 문을 다 닫았어요. 닫아야지만 귀신이 그 연기 질식해서 막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방에 서가지고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이었나?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를 온 집안 들고 다니면서 다른 한 손에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들고 휘두르면서 온 집안 돌았죠. 그리고 이제 한 20분을 그렇게 연기 안에 있으니까 귀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다 나고 말도 못할 정도로 막 기침이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쯤이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귀신도 죽겠지 싶어서 이제 창문이랑 문을 다 열었어요. 열고 나서 나갔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부터는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겼나 보다. 이 귀신도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겼나 보다 해서 이제 나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음날부터 또 오피스에 출근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저한테 수업을 배우러 왔던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자기가 요즘에 악몽에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무슨 악몽?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악몽을 같은 걸 며칠째 같은 걸 계속 꾸고 있대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심장 위쪽에 뾰루지가 되게 큰 게 난대요. 네. 엄청 큰 뾰루지인데 이걸 이제 손으로 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뾰루지를 짜면은 노란색이나 하얀색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 고름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 피가 다 나오고 나면은 심장도 나오고 폐도 나오고 장도 나오고 온갖 장기가 그 구멍 밖으로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깬대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몇 날 며칠을 같은 꿈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특이하다. 어떻게 같은 꿈을 계속 꿔? 그러고 넘겼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배우러. 근데 그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모델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근데 연습하는 모델이 학생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뒷수습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뒷수습을 해주려고 시술을 막 해주고 있는데 잠이 든 거예요. 시술하는 도중에. 근데 이 모델이 잠을 자다가 엄청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린다. 꿈꾸고 있나 보다 했는데 시술을 다 끝나고 나서 깨웠어요. 제가 깨웠더니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그 수강생이 봤던 악몽을 또 꾼 거예요. 심장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그걸 짜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 얼마 전에 수강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도 생각이 좀 속으로 드는 거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주변 수강생들이랑
거기 왔던 모델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다 물어봐요. 혹시 요즘에 잠은 좀 어떻게 자? 뭐 꿈꾸거나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거의 뭐 20명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종합해서 취합해서 듣고 아 이거는 진짜 가만히 뒀다가는 일이 더 커지겠다. 이게 이제 내 눈에는 더 이상 안 보이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첫날 그 유리창에 귀신을 보고 나서부터 귀신을 거의 매일 밤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 귀신만 못 보고 다른 귀신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 오피스텔에 있던 독도에 있던 다른 남자 영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 편의점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밤에 나가면 길거리에 있는 그런 다른 귀신들 있죠. 그런들도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밤에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제 저도 저대로 밤에 잠을 못 자고 무서우니까 밤에 안 나가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귀신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있는 귀신은 목이 꺾여 있는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아까 제가 조명을 오랫동안 쳐다보면 잔상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잔상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다가 사라지잖아요. 딱 그 귀신이 잔상처럼 보여 그렇게 불빛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연한 초록색 불빛이었고 그 형태가 사람이 서 있는데 남자 형태예요. 머리가 짧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목이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를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매일 밤마다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는 거죠. 오피스는 더더욱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막 쪽잠 자고 그러니까 낮에는 막 비몽사몽이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매년 점사를 보러 갔던 당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예약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기다려보다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잠을 사람이 한 달 가까이 잠을 못 자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정신이 마비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밤에 밖에 못 나가고 두려운 게 너무 커지니까 친구들도 이제 일 끝나고 못 만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밤에 이제 또 집에 있는 그 목 꺾인 귀신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귀신이 제 근처까지 가까이 왔어요. 그날은 저 자는데 자다가 이제 잠깐 딱 눈 떴는데 그 잔상이 제 얼굴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눈앞에 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늦은 밤 시간에 당집에 찾아가요. 그냥 그래서 당집에 그냥 찾아가서 그때 시간이 1시였나 2시였나 그랬는데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당집으로 갔어요. 당집으로 가서 당집에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현관문을 갖다가 막 두드렸어요. 벨도 누르고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 나오시면서 네가 여기 웬일이냐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사연이 좀 이러저런 해가지고 좀 급해서 찾아오게 됐다 라고 하니까 이제 무당 선생님 신당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2층에 있는 신당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 2층에 있는 신당에서 손 합장하러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 딱 앉는데 눈을 잠깐 저걸 감으시더라고요. 감고 눈을 딱 뜨더니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 왜 싸움을 걸었냐고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지금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만들었냐고 그 말을 딱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내가 뭣도 모르고 비방을 괜히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 지금 밤새 맨날 귀신 봐가지고 잠도 못 잔다 살도 8kg나 빠졌다 밤에 편의점도 못 나간다 삼각김밥 먹고 싶어도 편의점도 못 나간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일단은 그 오피스텔부터 먼저 정리를 하래요. 그게 이제 제가 자가로 갔다 구매를 해가지고 제 거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로 월세 빌려 쓰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비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귀신이 자주 보이던 자리에다가 큰 대야 있죠. 세숫대야. 거기에다가 머리카락을 수북하게 쌓아두래요. 그리고 소주를 갖다가, 거기가 25층이었거든요. 소주를 갖다가 25개를 따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불러서 두고, 그 대야에다가 머리카락을 진짜 산처럼 수북하게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래요. 근데 제가 미용을 하잖아요. 아~ 주변에 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헤어를 하는 그 수강생이 있었어요. 저한테 배웠던 수강생이.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좀 머리카락이 필요하다 모아달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만큼 머리카락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원래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일반이면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미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야에다가 그 수강생이 모아준 머리카락을 수북하게 놓고 소주를 25개를 따가지고 쭉 둘러두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전 추우니까 그때가 이제 9월이었거든요. 추우니까 이불을 두꺼운 걸 뒤집어 쓰고 그러고 이제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도 보인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돌비님? 예. 눈을 감으면 눈앞이 깜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방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가위에 눌리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맨정신인데 눈을 감아도 이 방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뜨이면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영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눈과 이마 사이에 있다고 하죠. 그런 게. 그쵸. 네. 그때 처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방 안에 전체가 그냥 위에서 CCTV 내려다보듯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네. 이게 무서우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는데 눈을 감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들락말락 피곤하니까 잠을 계속 못 잤으니까 이제 들락말락 해서 잠이 살짝 들었는데 살짝 들었다가 깼는데 창문 열어둔 틈으로 갔다가 A4용 종이 같은 거 바람 불어가지고 날리면 팔락팔락 날아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제가 유리창에서 봤던 그 여자 귀신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날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 방 안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감으면서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을 머리끝까지 다 뒤집어 썼어요. 얼굴을 보이면 얼굴 근처로 올 것 같아서 머리끝 다 뒤집어 썼는데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깥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감은 채로 얘가 뭐 하나 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복층 계단을 갔다가 이렇게 스르륵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르륵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올라왔다가 스스스하고 와가지고 그 대야 앞에서 대야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 귀신이 얼굴은 못 봤거든요. 얼굴은 제가 아까 뻥뻥뻥 뚫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저를 쳐다보고 이 여자가 웃고 있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없는데도 그냥 느낌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막 소름 끼치게 비웃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서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 귀신이 대야에 있는 머리카락을 갖다가 주먹으로 갖다가 한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시 복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창문 밖으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연기 사라지듯이 슉 사라지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긴장이 너무 풀리고 하면서 피곤한 게 겹쳐져가지고 진짜 떡실신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야에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려고 봤는데 정말로 그 귀신이 가져갔던 부분에 머리카락이 한 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으로 갖다 가져간 것처럼 주먹 자국처럼 그 한 줌만 딱 사라져 있는 거, 그 부분만. 그래서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제 봤던 게 꿈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 소주 같은 거 변기통을 다 내다 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불태워서 버려버리고 당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당집을 찾아갔더니 무당 선생님께서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당직 찾아가기 전에 뭐를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호수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과거에.
그걸 이제 수정하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옆집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도 물어보고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아주머니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 쪽으로 한대까지 맞았대요. 그리고 그 해한 것을 근처에 있는 야산에다가 조금 조금씩 하루에 조금 조금씩 옮겨가지고 그걸 내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분 실종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데 그 남자분은 잡혀서 들어가셨고 경찰이 근처 야산 가가지고 그 여자분의 그 흔적 있죠. 그거를 찾았는데 그 여자분 팔을 못 찾았대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나죠? 유리창에 비친 거 봤는데 효복 입고 있었는데 팔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기가 거기서 죽은 게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고 팔을 그렇게 찾으러 다닌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났었잖아요. 그 여자 귀신이 3층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무당 선생님 말로는 3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층씩 올라오면서 밤마다 창문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오피스텔에서 밤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가 유독 창문에 금이 많이 갔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인부들이 많이 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무당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다. 그 여자 귀신이 억울하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 귀신이 지방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한이 너무 심하고 거기를 떠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너가 해결해 주기엔 너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너 집도 아니니까 그냥 너가 빨리 빠져나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빠져나오게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강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를 당장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한 세 달만 더 하다가 빼자. 나중에 확장 이전을 하자 해가지고 선생님을 나가라고 했지만 무시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장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비방 치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가고 나서 일주일 후쯤에 다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오. 밤쯤에 전화가 왔거든요. 11시인가 12시쯤에. 근데 제 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달에 어깨가 눌릴 일이 있을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깨가 눌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든 일이 있을 거래요, 이제 10월 달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 자리를. 내가 알겠다라고 말만 하고 그냥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바쁘게 일했죠. 근데 10월 첫째 주에 그 오피스텔에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었고 그 경찰 문제가 생기면서 수강생들이 겁을 먹고 직원이랑 이제 수강생들이 다 동시에 우르르 나가게 돼요. 여기에 경찰이 왔었다. 여기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니까 직원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리고 돌비라는 직원도 갑자기 나가버리고 그 돌비라는 직원 밑에 있던 수강생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주에는 직원도 나가고 수강생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동안 벌려놨던 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었는데 이 돌비까지 나가버리고 나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커버가 안 돼가지고 손님들이랑 수강생들이 이제 환불 요청을 빗발을 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나가요. 모든 환불 처리가 진짜 한 번에 오고 들어왔거든요. 저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환불 처리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첫째 주는 이제 경찰이 왔다 가고, 둘째 주는 이제 직원들이랑 수강생 다 우러 나가고, 셋째 주는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넷째 주가 되니까 제가 멘탈이 완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길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면서 이 여자 귀신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귀신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일들이 좀 생기게 돼요. 아, 말씀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 감사해요, 돌핀님.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었어.
아, 감사해요.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아니, 첫 차례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비님. 야, 네. 사기네. 그러면 샤리수님 좀 네네. 뜬금없이 귀신을 보게 된 타입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제가 돌비 채널을 알게 된 게 이 귀신을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나만 이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 귀신 썰을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돌비님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러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영왕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면 옮잖아요. 네. 그 돌비한테 제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저한테 옮은 것 같이 들려가지고 저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 돌비라는 직원 친구한테 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옮는다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은요. 그냥 귀신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잠깐 그 사람 때문에 보게 되는 경우지 그러고 나서는 안 본단 말이죠. 그쵸. 저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좀 그때 이후로 좀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다.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원래 보실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집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제가 원래도 이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무심하고 귀신을 안 믿어서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꿈은 뭘까? 그 심장 옆에 뾰루 지나는 거? 아 그거를 제가 당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그 귀신이 죽었을 때 그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공격을 좀 당해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표적을 준 거라고 하시던데?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냥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정말 급하게 거길 빠져나오고 정리가 된 거죠. 이야, 그러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이 오피스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지만 너무너무 무섭게 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만 일어나 하면서 찾아본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는 뭐 영안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도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비님, 백만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샤리수님이 보통 일을 겪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그 돌비 직원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었다. 근데,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저는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원래 그런 쪽에 조금 민감하신 샤리수님인데 그거에 대한 스위치를 탁 킨 거예요. 그 돌비 직원분이. 그러니까 그 미세한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그때 뒤로는 그냥 쭉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뭔가가 트리거가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더 극대화돼서 보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